항상 보기만 했던 찌비박을 제가 이번에 먹어보게 됐습니다. 커피포트하고 이거. 찌비박은 보존을 위해 건조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얇게 썰어서 두번 구운 빵 같은 과자입니다. 오늘 여기서 갖다 놓은 찌비백을 먹을 예정입니다. 찌비백은 바삭바삭한 식빵이거든요. 보통 여기 사람들이, 여기 아니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아플 때 먹는 건데, 이제 찌비백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게트가 딱딱한 바게트가 아니라 굉장히 완전히 물기를 뺀 거라서 바삭바삭한 그런 식빵이거든요. 응? 옆에 양반은 자기가 방금 끼워놓고 안긴 척 하는 아주 뻔뻔함을 보이는 결혼 15년 차 50대 초반의 제 남편입니다. 우리 약간 안에 9개 넘네. 나. Du isst mir nicht die ganze Butter. Ich hab schon Nein gesagt. Ja, warum nimmst du denn nicht Butter, wenn du das nicht aufisst? Hm? Baby, kannst du in Ruhe, ich hab jetzt Video nehmen. Ich möchte wissen, ob sie Butter aufisst. Willst du mein Butter? Nimm dann. Du sollst die Sachen aufessen. Ja, ich bin noch nicht fertig. Ich jetzt gerade angefangen. Ich hab gefragt, ob sie Butter aufisst. Wie kann ich wissen? Ach, diese Chancery Dema. Weil der Butter machen muss, die Chica schon noch nicht. Oh, muss ich von Tala drin, die sie. Bei uns verschwendet man nichts, das kannst du auch dazu sagen. 시끄러워. 그 kleine koreanische. 시끄러워. 죽을 꼬매버릴까. 그냥 죽을래 코리아나. 뭘 죽을래야 죽을래는 주둥이. 다인 문. 주둥이 한마다. Das kein Mund, sondern 주둥이. 주둥이 ist der Vogel hat ein 주둥이. Du bist wie ein Vogel. 네, 먹어보겠습니다. 또 schmeckt gut. Ist auch. 이렇게 바삭한 것으로 아침을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는 괜찮은데요. 바삭바삭하고 버터하고 잼이, 잼이 들어갔는데 그게 달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바삭한데 딱딱한 건 아니라서 아삭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플 때 많이 먹는데 그냥 아침으로도 괜찮은 것 같네요. 맛있어요. 뭐 과자 먹는 느낌? 찌비백은 가격도 굉장히 싸요. 막 한 뭉텅이에 1유로 안 하는데 찌비백을 그냥 먹으면은 심심할래나? 찌비백을 그냥 먹어봤습니다. 지금 창문 열어놔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아침 먹는 거 볼 거예요. 그냥 먹어도 바삭한데 그냥 먹으면 왠지 좀 심심한 느낌? 그런 느낌이고. 그 나비게이션 라인 보여. 쌈을 코스. 응. 안 맞. 안 맞. 두 하스. 맨날 나한테 물어봐. 우리 부부가 나란히 여행을 다니니까 굉장히 사이가 좋을 줄 아시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고 맨날 치고받고. 아유, 웬수야 그러면서 붙어다니고. 참 결혼 15년 차 되는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그 애중의 관계, 이 사랑, 남녀간의 사랑은 아닌데, 이 남녀의 사랑은 아닌데 남매간의 사랑이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꼭 그 형제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낮에 치고받고 그렇게 쌈박질 해놓고 저녁에 잘 때는 또 어디 피부 한쪽에 손이나 발 같은데 이렇게 피부를 맞대고 자는 그런 우리는 남매입니다. 찌비백 아침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괜찮네요. 이렇게 먹긴 처음인데 가벼운 아침을 먹는 느낌? 그렇다고 내가 집에서 찌비백을 살 의지는 없고, 보통 찌비백 한 봉지를 사시면 아마 이렇게 낮게 포장된 찌비백이 내 생각에는 한 5개 정도 있지 않나 싶어요. 부피상으로 보면은. 저는 오늘 이 집에서 찌비백 한 봉지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찌비백이 내가 아침에 먹는 정형적인 아침 메뉴는 아닌데 있으니까 먹어보는. 사실 이 찌비백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언젠가 찌뿌벽 영상을 찍어봐야지 했었는데 이렇게 찌뿌벽을 만나서 영상을 찍게 되네요. 찌뿌벽은 이렇게 먹는 아침은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물론 그냥 맨입으로 먹는 찌뿌벽보다는 이렇게 버터하고 잼을 발라서 이 버터의 잼의 도움을 받아서 먹는 찌뿌벽은 영양면에서는 물론 안 좋겠지만 탄수화물 덩어리니까 탄수화물에 설탕 덩어리니까 제 맛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합격입니다. 태호야 뭐하니? 아침 먹고 누우러 갔나봐요. 손이야? 아침 먹고 바로 밥 먹고 바로 눕게. 네. 저는 이렇게 아침을 먹고 남편이 아침 먹고 사라진 테이블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